이제 오신 거예요? 오셨다. 제가 그동안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닌 지가 4년입니다. 백방지행 촬영하면서. 선생님! 아이고. 이 시대 최고의 만화가 허영만 화백이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나라라 슈퍼보드는 43%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. 진짜 최고의 맛자라. 저 형사님하고 3년째 유리다 키우를 찍고 있거든요. 좀 잘 비싸. 형사님이랑 노포를 찾아다니면서 한국의 맛을 찾는 게 이번에 KBS에서 방송이 돼요. 3년 준비야. 야, 여기는 분위기가 옛날부터 유명한 동네인데, 근데 이 동네에 아주 백반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. 근데 이 동네에 아주 백반 잘하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. 뭐 성씨가 좀 이상해. 무슨 어씨라는데, 자기 이제 그 배우 이름은 유수영인데, 왜 식당은 왜 어남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부르는 건지. 이름 두 개 있는 사람들 약간 좀 본질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. 본질이 이상한 사람들. 아예 궁금한 게 여러 가지지. 야, 아예 우리 동네는 없는 작품들이 길에서 나와 있네. 너무 긴장하셨다. 아, 이렇게 이제 오시니까. 어, 너무 이뻐. 오. 자기야기 피었거든. 선생님인데 하나 딱 놓으려고. 이제 테이블 세팅을 해. 왜냐하면 제가 모실 수 있는 밥손님 중엔 최고의 끝판왕이시거든요. 아~ 그래서 긴장이 돼요. 야, 이걸 이렇게 놓을까, 이렇게 놓을까. 어, 오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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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너무 떨려. 내가 더 떨려. 오셨어요, 선생님. 아,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. 자기가 열었어.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, 이 집이구나. 아, 이 요청까지. 들어오세요. 아, 이 집이구나. 아, 이 아니 맨발로 맨발로. 맨발 나와야지 그럼. 양말도 벗을 판인데. 맨발로. 이렇구나. 아니, 난 이 저기 여기서 뭐 음식 프로그램도 찍고 그런다길래. 예, 쉬지 않아요. 예. 그러네. 들어오세요, 저기. 아이고. 저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안쪽으로. 아, 예. 네. 그럼 내가 이쪽으로 와야 돼. 네. 여기서 촬영 다 하는 거예요? 네, 여기서. 아, 방송 보신 데가 여기에요. 여기 제가 맨날 찍고 촬영하고. 그냥 차 한잔 내올까, 선생님? 네, 좋죠. 아, 요 테이블 요 마음에 든다. 어, 나무 테이블부터. 그러니까 우리 펀 레스토랑 그거 찍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맞아요, 편 스토랑 찍는 거예요, 저. 지금 카메라 몇 개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네. 아, 저쪽에 나는 숨어 있구나. 열. 호기심 많으시다. 요 이 꽃은 이게 뭐 이게 뭐예요? 자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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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아까 오시기 전에 꺾어 왔어요. 예, 아니 야, 그러니까 여성들도 이렇게 자상한 여성들 별로 많지 않거든. 아, 땡큐. 아, 이게 무슨 차라고? 보리차. 보리차, 목마르실 것 같으니까 일단 보리차부터 드렸습니다. 보리차! 이 집 보리차는 또 특별한 건가? 다른 집에서 먹던 보리차가 아니네. 통보리로, 볶음보리. 방앗간에서 볶아온 보리로 됐어요. 보리를 느끼시네. 다르게 느끼시네. 이야. 맞아요. 통보리 먹으면 티백 못 먹어요. 티백 못 먹어요. 네. 아, 그래요?